웜업. 필요한 스트레칭 좀 해.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수원 보주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자,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운동은 아닙니다. 총 8개 할 거고요. 천천히 컨디션을 맞춰가기 위해서 4세트로 끊어서 두 번씩 할 거예요. 200스라 그래. 200스. 200m란 얘기겠죠. 대개는 축구장 끝에서 끝까지 110m 정도 돼요. 이곳을 저 셔틀로 뛸 거예요. 저 역시 아셔야 돼요. 30초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3초 안에 들어오시고 딱 들어오시면 그냥 쉬는 게 아니야. 저희 저쪽으로 왔다 갔다 뛰세요. 네. 이번 30초 드릴 거예요. 네. 호흡 다 하시고 다시 30초 뛸 거야. 자, 준비해. 저쪽 끝선 찍고 바로 뛰어야 되는 거야. 터프한 운동이야. 어? 골대 찍고? 아니야, 그냥 선. 발로만 찍고. 시작. 30초야. 뛰어야 돼. 일단은 스피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회복력. 30초 못 들어와도 돼요.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선수층에 의거된 기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들어와서 2분 30초 동안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들어와. 괜찮아. 자, 드라이브로 들어와. 천천히 그 속도 유지하면서 들어와.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저쪽으로 뛰어. 자, 뛰어. 빨리 호흡해. 호흡하자. 그렇지, 호흡하자. 굉장히 터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호흡하자. 호흡해. 힘들어. 지금 1세트야. 자, 뛰어. 왔다 갔다 뛰어.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면 호흡 딸려. 얘기도 못해요, 저런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 호흡 계속하자. 호흡하자. 그 호흡해. 괜찮아. 시간 많이 남았어. 아직 2분이나 남았어. 2분 동안 호흡 접어. 뛰어. 네가 여기 왜 왔는지만 기억해. 알겠지? 지금 네가 이 운동하면서 네 몸한테 그러는 거야. 빨리 회복해라 이 자식아. 어? 빨리 회복해라. 안 그러면 죽을 거다. 죽어버릴 테다 하는 거야. 네 몸이 스스로 변하게 만들어야 돼. 까딱해서 진짜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네가 계속 넣어줘야 돼. 자, 1분 남았어. 호흡 거의 잡혔을 거야. 코로 숨쉬고 입으로 숨쉬고 귓구녕으로 숨쉬든 일단 빨리 호흡 찾아. 너 달리기 빠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호흡 능력, 회복 능력 찾으라고 하는 거야. 자, 30초 남았어. 이 또 셔틀러니 뭐가 힘드냐면 속도를 또 줄이고 다시 그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체감은 거의 30m? 230m로 생각할 거야. 자, 세 번 남았다. 세 번 하고 뚝 쉬고 또 뛰자. 알겠지? 자, 업하고. 자, 화이팅. 자, 출발. 못해요, 이거. 30초 못 들어와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기 도착했는데가 17초니까 저기 도착을 거의 한 15초 이내로 14초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드라이브해! 그렇지, 드라이브해! 끝까지 들어와! 오케이, 속도 줄이고. 좋아, 호흡해. 미칠 지경이야, 알아.
오, 남의 안 하면 쓰러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대로. 2세트밖에 안 했다. 오, 배! 뛰고, 임마! 금방 끝나. 20분도 안 돼. 토라이 타이밍. 잘하고 있어. 온몸이 뜨거워지고,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 뛰어. 훈련하다 죽은 사람 없어.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돼. 각가지 생각해. 합격한 네 모습도 생각하고, 주변에 너 야플 사람 생각하고, 나중에 네가 포기해서 집 갔을 때 열차말치 생각을 하라고. 자, 1분 30초나 남았어. 그 시간으로 빨리 화요 회복해. 괜찮아. 멀 알아. 멀어 보여. 멀어. 힘들고 너만의 싸움이야. 자, 출발. 느려 느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좋다, 현우. 좋아. 그거 오면 할수 있어. 이거 견디면 할수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잠깐만. 자, 입 열어. 코 열고. 호흡해. 자, 일단 뛰어보자. 살짝 뛰어보자. 움직여. 힘들어. 알아? 죽을 것 같은 거 알아. 벌써 세번 했잖아. 한번 하고 쉬면 돼. 자, 뛰어! 아까워. 지금 너 호흡 찾으려고 하는 운동이야. 자,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힘든 거다 안다. 돌아다녀. 여기까지 돌아다녀. 쉬었자? 호흡 달라 그래. 자, 5시 남았다. 5시 하고 한번 하고 끝이야. 자, 이제 20초 남았어. 해서. 지금 네 호흡 안 잡힌 거. 어? 기억해. 알겠지? 자, 상상해봐. 제가 갖다 찍고 오고. 2분만 고생하면 돼. 알겠지? 자, 출발. 너는 화이팅! 출발! 느려, 임마, 느려! 느려! 앞 보고 뛰어! 스스로 왔잖아, 여기에! 오케이, 호흡해. 호흡해, 아까워, 빨리 호흡해. 이것 때문에 뛰는 거야, 호흡해! 힘든 거다 알아. 알아달라고 하지 마. 발 굴려, 이 자식아, 이씨. 발 굴려라, 연우야! 이거 해야 할수 있어! 할수 있잖아! 믿어, 믿어! 지금 멘탈이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뭐, 부모님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게 힘들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같이 줘야 돼. 저거. 뛸수 있는데 왜 엄살부려? 배, 그렇지. 괜찮아. 좋아. 이제 2세트 끝났잖아. 잘했어. 계속 뛰어. 계속 뛰어. 뛰어. 뛰어, 임마. 이거 네번더 남았잖아. 뛰어, 빨리. 그럼 표정 짓지 말고. 자. 일단 호흡부터 빨리 잡고 얘기하자. 알겠지? 됐어. 멈춰. 자유롭게 호흡해, 이제. 힘들지? 형 훈련할 테니까 형 끝나고 하고, 알겠지? 심장 어때 지금? 어디가 제일 힘들어? 다리. 다리 어디? 정강이. 정강이근 또. 일단 정강이가 제일 아파. 이게 지금 계속 타이트해져갖고 통증이 계속 있어요. 빨리 풀어. 자, 이번 주는 이거 하고 러닝 끝이야. 어? 미치겠네. 호흡하고 있어, 알겠지? 프로 어질리티고요. 시작점은 가운데 콘. 자, 뭐 운동하시는 분들, 뭐 축구나 배구나 어쨌든 어질리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시작해서 스탠드 자세 아시죠? 자세 낮추고 시작하면 오른쪽 왼쪽이든 가서 절기추예요. 속도 줄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바깥발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어차피 무게 이동을 다시 저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보면 여기서 무게 이동을 할때 저기 10야드예요. 오야드 되니까 그러면 탄력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갈때 잠바를 낮추고 빠르게 터닝해서 다시 달리는 자세. 그러니까 다시 내앞 끝이 저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직주 할때 자기 다 스피드 조절해서 반대로 찍고 오셔야 됩니다. 총 5회 할 거예요, 저는.
와우, 다리가 돌이 됐어. 아! 자,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어젤리티인데요. 여기 기준으로 시작해서 절 기준으로 할 때 자세 낮추고 한 손으로 무게중심 잡으면서 돌고 여기서는 돌면서 자, 여기서는 돌면서 이쪽 코는 강하게 아웃풋 주고 바깥발 주고 절 기준 후에 들어올 때는 백 페달링 10초 쉬고요. 옵셋 할게요. 아까 그 콘트를 하실 때도 원력 조절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고 바로 하시는 게 할 수도 되지만 좀 쉬셔도 돼요. 세트마다 한 20초, 30초 정도 쉬시면 될 것 같아요. 3세트 남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질리리 스퀘어리라 그래서요. 콘이 4개 5야드 정도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절지추 할 때 턴이 아니고 절지추하고 잔발로 속도도 멈춰서 셔플하고 저쪽에서는 다시 백페달 사이드 다시 셔플하고 갈게요. 총 5세트 한번 쉬는 시간 없이 한번 해볼게요. 저랑 4번 폰즈에서 4번 저랑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빨리 안 찌는데 발이 빠르지 않은데 빨라요? 아, 이 페이스 맞춰준 거야, 일로 와. 틀려. 이거 못 쓰는 게. 이거는 이제 모멘텀을 이용하니까 심폐지구력만 있으면 돼. 이거는 멈춰야 되잖아. 멈추고 멈추고 이래야 돼가지고.
자, 저기 턴하고 다시 러닝이야. 자, 여기서 그리고 일로와. 뛰어 뛰어 뛰어. 나 얼어요. 아, 씨. 당기고, 왜 당기고 그러지? 야, 야, 야. 수고했다. 고자에 잘 마쳤습니다. 안 다치고 좀 잘했고요. 지금 저희는 좀 쉬었다가 아버지 가서 그리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안 찍고 있어요. 힘드세요? 힘드시네. 이거는 이제 고중량 러닝이라고 보면 돼. 빨리 뛰고 멈추고 빨리 뛰고 멈추고 이래서. 오랜만에 뛰세요?